제 구문, 그렇다면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요구하신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의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 제멋대로 불순종하였고, 그로 인해 자신은 물론 모든 후손들마저 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제 신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에 벌을 내리지 않고 지나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행동과 죄된 본성 모두에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신 선언에 따라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에서 의로운 판단으로 벌을 내리십니다. 제11문,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운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운 분이지만 또한 공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 높으신 위엄을 거역하는 죄에 대해 참으로 무서운 형벌인 육신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것을 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그 넘치는 긍휼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저희의 생명조차 마땅히 누릴 저희의 것이 될수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해 일절 오래 참으시며, 또한 우리가 회개키를 원하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눈빛 앞에, 그 살아시는 거룩의 불꽃 앞에 주님 설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로 저희들을 옷 입혀 주심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세상의 분주한 소식들과 오늘 또한 힘써 감당해야 할그 모든 일들로 저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사로잡히기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저희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며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품으신 뜻 앞에 서는 이 지성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자칫 놓치기 쉬운 것들,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 성급히 판단하며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주님의 지혜 안에, 주님의 참 진리 안에, 오늘 우리의 삶이 또한번 깊이 뿌리 내리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그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며,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고백케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참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어제의 습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형성된 우리의 당연하고 마땅한 기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자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세상은 저희를 틀지우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새 피조물로 새롭게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내린 규정과 판단조차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가진 절망과 한계의 인식조차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 안에 스스로는 둘수 없었던 놀라운 기대와 희망을 주님의 눈빛 앞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연약하며 할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불가능과 한계를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이 뜻하신 일이 우리의 삶에 능하게 이루어질 줄을 인정하고 믿으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하나님의 참 형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아로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로 우리 가운데 그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셨듯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은 그 동일한 하나됨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나무 교회를 세워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숙과 성장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자랄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참나무 대신 참포도나무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저 저희가 모양으로만 주님 앞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아니라 주님에게 온전히 연결되어져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능히 누리며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맺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절제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랑이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과 역경의 상황 가운데서도 실학을 드러내며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주님 저희가 가득 찬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실 만한 것들로 하나님이 인정하며 기뻐하실 만한 것들로 가득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하루를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에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의 황소 12마리가 받쳤으니 세 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삼천 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스를 폈고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의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호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수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켠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네, 이 역대기서는 지성소에서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지나 제사장의 뜰로 나아가며 그 제사장 뜰에 있는 번제단, 바다, 물두멍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번제단 그리고 이 바다 이 모든 것들이 노수로 만들어졌는데 2절부터 6절까지는 노수로 만들어진 성전 기구의 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린 곳이 바로 이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노단인데요. 이 단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많은 성전의 기구들이 그러하지만 모세 때의 성막에 있었던 것들과 같은 것들이 있지만 성전에서 그것들이 또 새로운 모양으로 조금은 다른 양상으로 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에서 세워졌던 것보다 한 7규빗 정도가 솔로몬의 노단은 높이가 1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모세 성전 때 있던 것보다 약 7규빗 정도가 더 높은 모양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이 이렇게 높았기 때문에 사실은 성소로 들어서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성전의 기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모세 시대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를 자신에게 적용시키시며 자신이 모세 시대에 들렸던 놋뱀과 같이 자신이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가 높이 들리는 것을 이 놋뱀이 들려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어디에서든 바라보며 그것을 바라봄으로 사죄의 은혜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솔로몬 성전에 이 놋단이 높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희생제물이 드려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코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희생제물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높이 들리셔서 이루실 희생제사를 어떤 의미에서 우리 오늘 삶에 익숙한 용어로 쓰자면 가부를 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희생제단에서 드려진 짐승들의 죽음이 결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적인 축복을 매개할 수 있는 실현시켜줄 수 있는 그것을 유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지닌 것은 아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림자였다 모형이었다 참 것이 오기 전에 실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케 할 그 모든 것들을 그림자와 모형으로 상징으로서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이 놋단 위에 희생제물을 직접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늘 성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기구들을 우리는 갖출 필요도 없고 이것들을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읽으며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사용되어야 했고, 이와 같은 것들이 사용되어지면서 나타내었던 그 하나하나의 기능들이 우리에게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요청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결코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요청하셨던 하나님의 기준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 자체가 줄어들거나 그것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거룩을 위해서 요청되었던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방식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대하며 읽을 때마다 우리는 오늘날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 필요도 없고 이와 같은 것들을 사용할 필요도 없다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희생제사와 이 모든 성전의 기능들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충분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면제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성취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바다라고 일컬어진 일종의 큰 대야를, 노수로 만들어진 대야를 의미하는데요. 이것들은 아마도 제사장들이 성직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손과 발을 씻었던 그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막에 있던 물두멍하고 대비가 되는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날마다 새롭게 정결함을 입어야 하는데 이건 역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그 피와 함께 쏟아주신 물로 우리가 정결함을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로 이 정결함을 이미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온몸이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 우리를 살피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를 새롭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함으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과정들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쉽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이 쌓이는지, 또 우리 안에 얼마나 쉽게 아담적 인류에 속한 죄악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는 그와 같은 불결한 것들이 쌓이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제 결심하고 씻고 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어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덧입어 우리가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또다시 새롭게 새롭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와 같은 실제 행위의 제사와 씻음을 반복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 피조물 됨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설명들 가운데 특별히 7절 이하에서는 또 금기구제로 이루어진 제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타나는데, 다른 것들보다도 솔로몬이 성막에 있었던 어떤 것들의 개수를 10배 늘려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등대를 10배 늘렸습니다. 또한 진설병을 10개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특별히 등대에 대해서 역대기는 우리에게 주목을 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성전 안에 늘 등대에 불이 켜져서 이 밤을 보내는 가운데서도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였던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빛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늘 우리에게 의식되도록 하고,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와 같은 빛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어둡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밤을 우리는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 환하게 밝히고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렇게 환히 밝은 이 세상이 더 깊은 어둠 속에 있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으나 이 세상이 그 어두움이 얼마나 깊은지를 그 빛의 도래를 통해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거부하고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 세상 가운데 빛으로 파송하시는 우리를 세상이 결코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빛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우리 스스로가 발광체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자가 발전을 해서 내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품어서 드러내는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결코 조금의 빛도 더 보탤 수 없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어둠을 우리는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진리의 말씀 앞에 설 때,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빛을 드러내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자 할 때, 이 어둠의 세상이 참 빛이신 주님께 대하여 그러했던 것처럼 그 빛을 계속 지속적으로 켜놓는 것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이 우리에게 틀지우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정체성대로 이 성전 안에서 날마다 이스라엘이 구별된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했던 것처럼 이 성전 안에서 발견한 것들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세상 가운데 빛으로 파송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냄받은 우리의 삶의 현장 그곳에는 또다시 우리가 비추어야 할, 조명해야 할 많은 어둠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내 자신 안에 또 내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어둠들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근데 그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되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비추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모세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영광에 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 있는 어떤 어두움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밝히기를 원하시는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미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둡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면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조명하심을 품고 그 세상 가운데 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그 어둠, 그것을 밝히기 위해 씨름하는 우리 귀한 좋은 나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솔로몬이 그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드는 것을, 그 모든 사역을 마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후람이 이루었던 그 모든 사역이 어떻게 마쳐졌는지를 언급하고 이제는 솔로몬이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어떻게 다 마무리 짓게 되었는가, 마쳤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쳤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 다윗이 드렸던, 아마도 이것은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전리품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금과 은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엄청난 것들을 쏟아부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논 무게만 해도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무게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물질과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부었던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구약의 성전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연결을 시킬 때 교회의 예배당 건물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결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적용점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필요한 하나의 여건인 교회의 예배당을 구성하고 또 그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또 깊이 쏟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좋은 나무교회는 아직 그런 점에서 더 우리가 갖추고 구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된, 이 성전의 본질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삶이, 우리 자신의 존재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에 열망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아침 첫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 속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담게 하옵소서.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그 부요하시고 그 영광스러우시고 그 온전하심을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쏟아 그리스도의 참 성전 되신 그 형상을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 열망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우리가 함께 이루는 그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공동체가 또 주님의 몸을 온전히, 온전하고 건강한 또 풍성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헌신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설정해놓고 만족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준도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에 있어서 결코 성립될 수 없다는 것. 이만큼 하면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렸지, 많은 헌신을 했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당신 자신의 전부를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마땅한 고백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도 더 드리지 못해 부족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더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하고자 하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려고 하는 그와 같은 열망으로 우리의 삶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물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제물이 될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태워 죽였어야 했는데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물질로서 태워 죽어지는 제물이 될 필요는 없지만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살겠습니다. 살아있지만 제물된 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번제와 같이 온전히 태워진 자로,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모두 부어드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의 소원과 고백을 담아 간구하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고 돌아가시기를